이거 16번은 어떤 컬러가 더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? 아이보리보다는 핑크 제품이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이게 더 잘 나가고 있어요. 아, 핑크가? 이 아우터는 판매율이 어떤가요? 지금 판매율이 제일 좋아요. 이거 추가 발주 예정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판매율 해주세요.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 속 지퍼를 꼭 고객님들께 어필 꼭 해주세요. 아, 그리고 여기 보면 리넨 자켓이 10피스잖아요. 10피스밖에 없으니까 체크 좀 부탁해요. 이것도 다 FW인데 SS로 바꿔주세요. 이너를 아우터 컬러에 맞춰서 좀 보조해주시고요. 이 지퍼는 항상 이 정도. 그리고 치마는 봄이니까 좀 밝은 컬러로 교체해주세요. 그리고 품이 좀 큰 것 같아요. 이 정도. 늘 이 정도 잡아주세요. 모자도 밝은 컬러로 교체해주시고요. 아, 디스플레이 체크할 것도 엄청 많네요. 현대사회에선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까. 사람의 마음, 이제 거기로 사업의 영역을 넓혀야 해요.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과 확정할 수 없는 이미지에 스토리를 입히기 시작했는데 그걸 콘텐츠라고 부르죠. 이제 의류산업에서도 자기만의 콘텐츠가 없는 회사는 망하게 돼 있어요. 그럼 그런 콘텐츠는 어떻게 발견하는 겁니까? 그거 발견하고 생각하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코에 바람 들어가니까 기분만 좋았던 거 아니에요? 아, 뭐 기분이 좋아야지 생각도 잘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실실 웃으면 데리고 다니는 내 입장에선 좀 창피하지 않겠어요? 그죠? 네. 따라와요. 다음 매장 가야 하니까. 아무튼 이랬다가 저랬다가.